지난 토요일 승객과 차량을 싣고 섬에 들어가던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 4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선장의 지역 특성 이해 부족과 함께 선착장 시설물 관리 소홀히 빚어진 인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에서 승객과 차량을 실은 여객선이 선착장 시설과 부딪혀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것은 지난 토요일. 사고 여객선을 운항하던 선장은 해당 노선에 투입된 지 단 이틀째였습니다. 사고 선착장은 물살이 강해 접안 사고가 잦은 곳인데 선장이 이 같은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선장 과실인데요. 램프 조절을 좀 못했지 싶지 않나 싶어요. 너무 내리다 밖에 램프가 이렇게 대인 것 같아요, 먼저. 허술한 시설물 관리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선착장의 접안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하게 파손돼 배를 대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보수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신안군이 제때 보수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대표 여행 상품 남도 한 바퀴 관광객 5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청 직원이 저희 어머니 응급실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남도 한 바퀴 프로그램이라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 심하게 다치셨는데 그거를 남도 한 바퀴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덮으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더 화가 났죠. 운항 부주의와 함께 허술한 시설물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